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을 붙여서 수행을 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몸이 가장 거칠고 그리고 느낌이나 마음은 미세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령사조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수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이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타는 삼매수행이라고 하고 윗바사나는 통찰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거칠지자를 쓰고 그리고 윗바사나를 볼관자를 써서 마하지간법이라는 수행법으로 천태지의 스님께서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행이라고 하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반드시 신구의 이 세 가지의 도덕적 행위 위에 기반을 두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몸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나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하더라도 그 수행은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반드시 부처님께서 신구의 삼업을 그러한 도덕적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수행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우리가 고요히 앉아서 하는 수행이라면 팔정도 수행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이 바로 팔정도 수행이 되겠습니다. 팔정도는 사막이라고도 하죠. 계정의 사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빤야에 속하는 해에 속하는 그것이 바로 정경과 정사유가 되겠고 그리고 계에 속하는 것이 바로 정어와 정업과 정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에 속하는 것이 바로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이제 팔정도를 사막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경과 정사유는 빤냐, 지혜를 뜻을 하고 그리고 정어와 정업, 정명은 바로 신라, 바로 계를 뜻하며 그리고 정정진과 그리고 정령과 정정은 바로 사마디, 그 정을 속한다, 집중을 속한다 이제 이렇게 계정의 사막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팔정도 중에서 정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사마디 때입니다. 라이트 뷰라고 하고 바른 견해입니다. 이 바른 견해는 무엇에 대한 바른 견해인가 하면 바로 우리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바로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를 보고 바로 첫 번째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견은 뭔가 하면 오온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를 올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온의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바로 세 번째 올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팔정도에 대한 지혜, 즉 다시 말해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가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정견 사마디띠가 되겠습니다. 이 사성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지난번에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사유 사마상깝합니다. 그 라이트 토트 해가지고 바른 생각 또는 바른 의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바른 생각이냐? 바로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그러한 고귀한 진리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그리고 온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고귀한 진리의 마음을 기울임, 그리고 온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열반의 마음을 이끌임,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팔정도의 마음을 기울임. 그래서 정경과 정사유는 사승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정경과 바로 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지혜의 영역, 바로 빤야의 영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라로 들어가죠. 계로 들어갑니다. 계로 들어가면 정어가 나오죠. 정어는 삼마왓자, 그래서 라이트 스피치, 그래서 바른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고, 그러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바로 정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어, 바른 행위는 도대체 무엇이냐? 삼마 깜만타, 예? 라이트 액션, 뭐가 바른 액션이냐, 바른 활동이냐, 바른 행위냐? 이것은 첫째, 우리 옥에 있지 않습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셋째, 올바른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넷째,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마상깝바, 바로 올바른 행위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살생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는 것을 먹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정업, 바로 바른 행위, 라이트 액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명이 뭐냐? 정명은 바로 올바른 생계수단입니다. 올바른 생활, 올바른 생계수단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첫째로 살생과 그리고 훔침 그리고 거짓말로 생계를 꾸려가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난 살생 안 하니까 괜찮아 그러지만,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하기 쉬운 게 남을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겁니다. 꼭 굳이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착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나쁜 거짓말입니다. 부처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이러한 살생과 훔친과 거짓말로 생계수단을 삼지 않는 것을 올바른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특히 그릇된 생계를 꾸리지 않는 것을 또 뜻합니다. 그릇된 생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위에서 말한 살생, 훔침, 거짓말,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무기 거래를 매매한다든지, 그리고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술을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도축을 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경전에 그 정형외과 의사도 바른 생계 수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의사 그러면 전부 다들 못해서 난리인데, 부처님께서는 왜 이 정형외과 의사를 바른 이런 생계 수단이 아니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남의 이런 살을 찢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피를 흘리고 피를 보고 하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아마 정형외과 의사도 나쁜 생계수단이라고 경전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사마바야나, 정정진입니다. 라이트 에포트라 그래서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인데, 바른 노력은 굉장히 쉽습니다. 뭔가 하면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끔 하고, 일어난 선은 점점 더 많이 키우고, 그리고 일어난 선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꾸준하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라이트 에포트, 정정진이 되겠습니다. 이 정정진은 일어난 선은 점점 더 정장을 시키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끔 노력을 하고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않도록끔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노력이 되겠습니다. 정정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수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사막이고 바로 팔정도를 수행하고 개발해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일어난 선은 정장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정정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막과 계정해와 팔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정진을 통해서 또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정념은 사마사띠라 그럽니다. 사마사띠, light mindfulness 혹은 light awareness, light remember, 이 올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이 사띠라는 말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보통 보면 사띠라고 하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 알아차림은 사띠의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념책경에 보면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빠띠 삼빠짜노 사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빠짜노가 뭔가 하면 아빠띠가 열심히 열성적으로 삼빠짜노 삼빠짜야의 변형입니다. 삼빠짜노 알아차려서 사띠 꾸준하게 이렇게 수행해라. 그러니까 챙김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영어로 remember 기억이라는 말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는 말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고 사띠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많은 혼동을 가지시는데 사띠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띠라는 것은 우리가 우산을 이것이 우산입니다.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이렇게 통째로 우리는 우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산을 딱 펴면 안에 무엇이 나옵니까? 우산 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산 살 안에는 에까가타도 있고 그리고 사마디도 있고 그리고 또 삼빠짜노도 있고 사띠도 있고 여러 가지 뜻들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빨리어를 영어번으로 최초로 번역하신 스님이 비구보디 스님하고 냐냐몰리 스님이시죠. 냐냐몰리 스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구보디 스님께서 어떠한 하나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그 빨리의 의원을 하기보다는 사띠라는 이러한 우산 하나로 통쳐서 그렇게 해서 사띠 안에는 많은 뜻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띠가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아빠띠 삼빠짜노 사띠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알아차림 열심히 알아차림이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띠는 마음챙김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그 알아차림을 통했는 것을 꾸준하게 지속시켜라.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시키려고 하면 그 기억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영어로 remember라는 그러한 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잡다스러운 말들이 들어갔지만 우리는 대념체경에 나오는 아빠띠 삼빠짜노 사띠라는 말을 통해서 삼빠짜노가 오히려 알아차림에 가깝고 사띠는 오히려 그 챙김 꾸준하게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는 것 그러한 상태를 사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념 사마사띠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알아차림이라고 저도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사념체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념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될 곳 네 가지를 사념체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신수신법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수행을 할 때 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을 붙여서 수행을 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몸이 가장 거칠고 그리고 느낌이나 마음은 미세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거친 우리 몸을 이용해서 몸의 움직임이나 몸의 동작이나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는 수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마삿띠, 올바른 알아차림은 바로 사념처, 신수신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좋다, 느낀 거 마음은 알겠는데 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은 무엇인가 하면 신수심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깥에 새소리가 들리는 것도 법이고 개울가에 물소리가 들리는 것도 법이고 그리고 비행기 소리가 지나가는 것도 법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념체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거친 부분인 몸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붙여서 수행을 하는 것도 바로 사마삿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정입니다. 정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마삼마디입니다. 사마삼마디, 사마디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디는 바로 선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이터 콘센트레이션, 집중이죠. 그 집중을 오래 하면 뭐에 도달하게 됩니까? 바로 선정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수행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첫째, 수행이란 바로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팔정도를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신고의 삼업의 도덕적 행위에 바탕을 두거나 아니면 계정의 사막을 아니면 팔정도 위에 근본 위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지만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